그곳이 궁금하다. 사후세계 19, 13일을 공개합니다. 천국에 다녀온 소년. 2003년 미국, 천국에서 누나를 만나고 돌아온 한 소년이 있습니다. 엄마, 나한테 누나가 또 있어요. 누나는 지금도 있잖아. 아니요, 누나는 한 명 더 있었어요. 천국에서 만난 그 누나가 얘기해줬어요. 대체 이 소년은 무슨 말을 한 걸까요? 2003년 3월, 당시 4살이었던 소년 콜트는 급성 충수염으로 의식불명에 빠져 응급실로 이송. 대수술을 두 번이나 받았을 정도로 아주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3분간 심정지 상태에 이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콜트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수술이 끝난 뒤 콜트는 엄마, 아빠, 나 천국에 다녀왔어요. 가족에게 자꾸만 천국 얘기를 꺼냈습니다. 네? 하지만 콜튼의 부모는 아들 콜튼의 의식이 뚜렷하지 않다고 여겨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그런데 천국에서 누나도 보고 왔는걸요? 콜튼이 천국에서 누나를 만나고 왔다는 말에 콜튼의 부모는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그 이유, 콜튼이 태어나기 전인 1998년 안타깝게도 콜튼의 엄마가 임신 초기에 유산한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콜튼의 부모는 이 이야기를 콜튼에게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유산된 아이가 천국에 있었고 걔를 만나고 온 거야? 콜튼에 따르면 자신과 똑 닮은 누나가 천국에서 콜튼을 보자마자 달려와 포근히 안아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4살 꼬마가 지어낸 얘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아빠, 천국에서 팝 할아버지도 만났어요. 정말 재밌는 분이에요. 콜트는 증조부 팝 할아버지까지 천국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이분은 콜튼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돌아가신 분이었는데 말이죠. 너무 놀라서 콜튼의 아빠는 콜튼에게 조심스레 다가가 팝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진을 보여줬는데요. 어? 이 할아버지 아니에요. 천국에는 나이 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콜튼의 아빠는 다시 팝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제야 콜트는 천국에서 본 팝 할아버지가 맞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소름이다. 이건 뭐야. 자, 이후에 천국에서 죽은 가족들이 만난 소년 콜튼의 천국 경험담은 대대적으로 이슈가 돼서요. 2010년 Heaven is for Real이라는 책으로 발행돼 미국에서 무려 175주간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영화로까지 개봉돼 전미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